일영 언니 트레킹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왔느냐? 오늘은 북한산 우이령길 걷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곳은 교현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우이령길 오늘 비 오는 우중 트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길 탐방지원센터 주차장입니다. 여기 새 나무 조각상이 있어요. 우이령길 개방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구입니다. 준비 체조. 탐방지원센터에서 다 인증샷 비슷하게 하고 출발합니다. 위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두 신고도 얼마든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길이 40년 만에 개통된 길이라고 합니다. 쭉 걸어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곳 나오네요. 네, 저쪽에 쭉 갑니다. 제 얼음이 얼었어요. 이렇게 됐네요. 앞에 가는 언니 야구선수 빠숑으로 가고 계십니다. 교현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서 우이령 소우자에 귀이자를 써서 소귀고개입니다. 네, 이쪽 길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5,60대가 걷기에 가장 좋은 길입니다. 무릎에 무리도 안 가고 평탄하고 천천히 유유자적하면서 걷기에 좋은 길. 우중 트레킹 비오는 우이령길 나름대로 운치 있고 좋습니다. 햇빛도 없고요. 오늘 그렇게 날씨도 많이 춥지도 않아요. 네, 그냥 가벼운 비 맞으면서 촉촉히 걸어가겠습니다. 물방울이 너무 예쁘게 잘 맺혔어요. 이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물방울 맺힌 거. 왼쪽에 흐르는 물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꽤 많이 물이 흐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잘 나뭇가지 가려서 안 보이네요. 자, 쉬었다 가는 의자 쭉 갑니다. 좀 이따 쉴게요. 우이령에서 보이는 오봉의 유래. 저기 오봉 다섯 개가 쭉 있는데 지금 비 와서 잘 안 보여요. 다섯 총각이 원님의 어여쁜 외동딸에게 작가들기 위해서 상장 능선에서 건너편 능선으로 바위 던지기 시합을 하여 만들어졌다는 유래가 있는 오봉 전망대입니다. 형님 포스 뭐 있어? 지훈아. 자, 요 타임에서 잠깐 사진 찍는 시간 갖고요. 또 이쪽으로 쭉 갑니다. 오봉산 석굴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석굴암 쪽을 좀 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잠깐 쉬었다 갈 것 같아요. 우리 회원들 모여 계시네요. 자, 이거 드시고요. 까마할래 행이. 형도 이거 직접 맹금빵이요. 뭐가 자꾸 나오네요. 오늘 배 터지겠나 그랬어요. 입맛대로 드시고요. 대봉 말린 거. 아이고 이거 귀한 거죠. 아메리카노. 다 먹고 다시 또 이제 출발합니다. 걸어가 봅시다. 이쪽으로 이제 쭉 올라갑니다. 방향 틀었어요. 자, 여기 이런 길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집니다. 우이령 소귀국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물 속에도 질서가 있어요. 여기 물이 흐르고 있네요. 아까는 얼음이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뽕 여기 왔습니다. 우리 회원들 지금 여기 다 계시고요. 또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 오봉에 왔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오봉의 유래 저쪽에 지금 아우 이게 지금 이 비 때문에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이게 오봉이 지금 살짝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요. 저는 길이 이게 살짝 얼음길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네요. 가위 나무에 가려서. 자, 지금 다들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오고 계시고요. 땅 여기가 살짝 얼음으로 다 얼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으로는 또 멋있는 경치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넓은 곳 나왔습니다. 여기 잠깐 쉴 수 있는 곳이 나왔네요. 자, 여기 화장실이고요. 잠깐 국립공원 안내해 있습니다. 여기 방호벽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걷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단을 하고 자 빠꾸 처음 출발지로 다시 내려갑니다. 자, 여기 포트포인트 21구간 우이령길 오봉 있는 곳입니다. 저쪽에 오봉이 안 보여요. 비 때문에. 오, 지금 오봉은 아니고 삼봉 보여요.
봉우리 세 개 보이시죠? 동산 석굴암 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심해서 갈게요. 멋있는 바위가 나왔어요. 여기서 잠깐 쉬다가 또 계속 갈게요. 오봉산 석굴암 저 위에 오봉 중에 하나가 봉우리가 있는데 지금 비 때문에 날씨도 흐리고서 잘 안 보여요. 네, 여기 이렇게 오봉산 석굴암 올라가는 곳 쭉 갑니다. 신양고찰 양주 오봉산 석굴암 이쪽으로 쭉 가게 돼 있어요. 와, 여기는 가을 분위기가 나면서 멋있네요. 잠깐 잠깐, 어머 저 위 하늘 엄청 멋있어요. 저 봉우리 지금 저쪽에서 용이 승천하겠어요. 보이시죠? 와인도 드시고요. 따볼게요. 자, 과일과 함께 와인 드세요. 자, 와인도 한잔 하고 자 이쪽 길로 쭉 올라가 봅시다. 저 위에 봉우리 하나 멋있게 잘 보이네요. 국립공원공단 차 올라갑니다. 아우, 차 타고 가고 싶다. 오봉산 석굴암 공덕비 쭉 올라갑니다. 다 왔네요. 쓴 저 위에 바위가 멋있습니다. 바위요. 자, 주차장에서부터 왔죠. 이렇게 봉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 절에 왔습니다. 오봉산 석굴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저 안에 석굴암, 저기 안에 들어가면 석굴암입니다. 저 돌로 된 곳. 네, 이렇게 돼서 조금 또 다른 별채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네, 구름 풍경. 네,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네, 오봉 석굴암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높은 곳은 아닌데요. 여기도 어쨌든 오늘 빗속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요하고 고즈넉한 산삼 그리고 석굴암을 보면서 1년의 첫해 1월달의 둘째 주입니다. 2023년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쪽에 강당같이 넓은 곳이 있어요. 이렇게 오, 이렇게 있는 데 있네요. 도경 이야기. 북한의 코다리 이렇게 생겼네요. 북한은 2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넓은 곳이네요. 저쪽으로 홀이 왼쪽으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